내가 당신의 취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인가? 내 취향은 리정혁 씨가 제일 잘 알잖아. 당신 취향이 뭔데? 리정혁 씨. 통일되면 우리 다른 식으로 봐도 좋을 듯? 지금? 이 상황에 논이 나오시오? 역에선 이런 산발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딱 두 부류. 외국인 아니면 미친 여자. 그럼 미친 여자 하지 뭐. 눌러. 지금부터 뭐라도 하겠어. 부디 놀라지 말고 하나만 보셔. 내가 뭐라도 하랬지. 뭐라도 하랬지. 키스 안 했나? 방금 키스가 아니라 뽀뽀라고. 나 기다린 것 같은데. 아니고 여기 밤은 어두우니까 일찍 집 다니시오. 지금 나 걱정하는 건가요, 리장혁 씨? 신경이 쓰이니까. 그게 걱정하는 거거든? 바로. 갔거든. 다른데. 갔다고. 리정혁 씨, 이게 보디가드예요. 망할 놈이 잡은 주식 같은. 무슨 좀 말 맞다나. 이런 데서 다시 만난 건 보통 운명은 아닐 수도 있죠. 예지만 그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내가 딱 받아준 거는, 또 죽으라 도망갔는데 우리 집 앞에서 딱 마주친 거는, 그거야 우연이 뭐. 아, 아니지. 우연은 아까 기계 우연이지. 여긴 흉터는 없는 것 같은데. 아, 지금도 계속 극하게 보고 있는데.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당신 닮은 아이도 낳고. 유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나중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. 보고 싶소. 당신 흰머리 나는 거, 주름도 생기고 늙어가는 거. 이정혁 씨라면, 당신이라면 나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.